보통 고속도로 1차선은 쌩쌩 달리는 차선이라는 인식이 있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경찰이 오늘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는 추월할 때 외에는 비워둬야 하는 건데 운전자들은 이번 단속을 어떻게 봤을까요? 조유진 기자가 경찰과 함께 단속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검정색 차가 고속도로 1차로를 일정한 속도로 계속 달립니다. 또 다른 SUV 차는 주행로인 2차로가 비었는데도 추월 차로인 1차로로 운행합니다. 산타페 차량 순찰차 따라오세요. 순찰차 따라오세요. 고속도로 1차로 주행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때만 이용해야 하고 정속 주행 때는 승용차는 2차로, 화물차는 3차로로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4~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1차로 정속 주행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무리한 추월을 유도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자동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이제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이제 단속을 했고. 운전자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1차로를 비워둔다 그러면 아무래도 고속도로 흐름을 방해하는. 도로 정체가 결국에는 추월 차선을 잘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정책 자체는 좋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지정차로 위반 건수는 2020년에 비해 6천 건 늘어난 5만 4천 건에 달해 고속도로 지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경찰은 휴가철을 앞두고 지정차로 운행 준수를 계도하고 상습 위반자는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